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범국민 비폭력 문화운동 블루셔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신현준 씨를 만났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모인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학교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1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리려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신현 씨는 좀 학교폭력과 거리가 좀 멀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서 이런 점들을 제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안에 이런 게 가장 슬픈 현실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블루셔츠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한테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한. 여기 한 줄이 있어요. 친구야 사랑해. 이게 가장 함축적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날 2011년 미스코리아진 이성애 씨도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어린이들과 함께 빠빠빠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춤을 전혀 몰라가지고 혼자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치니까 재밌고요. 가사 개사 잘한 것 같아요. 학교폭력 없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앞장선 신현준 씨.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학교폭력 근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영원히 상처로 남는 학교폭력 근절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첫 방송한 2013 하반기 최고 기대작 상속자들, 요즘 대세 종합 선물 세트 상속자들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한 대세 배우들이 상속자들로 뭉쳤습니다. 여기보다 네가 더 안 히트 제조기 강신용 PD와 김은숙 작가가 손잡은 드라마 상속자들은 한 고등학교 안에 계급으로 나뉜 학생과 부모들의 이야기인데요.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돌아오지도 말고. 일단 20대가 이제 저도 올해가 지나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 조금 더 밝은 역할, 네. 좀 더 어린 역할 네. 해보고 싶어서 좀 더 어린 역할? 네, 좀 무리가 있지만 네. 고등학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 극중 이민호 씨의 이복형 김원 역할을 맡은 최진혁 씨. 드라마 속에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3살. 그러나 실제로는 고작 2살 차이랍니다. 데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랑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어린 캐릭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 억울하죠. 근데 이런 얼굴이 오래간대요 원래. 나이 먹어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네. 유일한 희망이에요. 들어가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엄마. 한계의 역할의 김성령 씨. 네 집에 제 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작은 사모님 소리 좀 듣더니 진짜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가 있는 한 넌 죽을 그 생각까지 내 남편 동고녀야. 홀대를 받아도 굴하지 않는 동안 미못 비결이 대체 뭐예요? 질문이 지겨워요. 제가 왜 안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피부과 갔다 왔어요 저. 정말 솔직하죠. 양쪽으로 제가 이렇게 딱 길을 받아가지고 저는 촬영장에 왔다 가면 몸이 깨우네요.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동안 미모 간직하세요. 드라마에서 삼각 로맨스를 선보일 새 주인공. 그러면 민호 씨와 우빈 씨 중에 실제 두 상대 배우 중 실제 박신혜 씨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빠질 수 없죠. 네. 어떻게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좀 넣으시고. 네. 신혜의 센스를 한번 봐야죠. 네. 그때 불꽃 같은 눈빛을 쏘는 김우빈 씨. 무섭게 봐, 우빈아. 과연 박신혜 씨의 선택은? 전 남자다운 진영 오빠가 더 좋더라고요. 갑자기. 네, 박신혜 씨 순발력 좋네요. 네.
제 돈으로 생색 내시는 거예요? 던져도 막. 뛰어난 재력과 지성을 갖췄지만 태도는 삐딱한 최영도 역할을 맡은 김우빈 씨. 지난 3월 런닝맨 출연 당시 바빴던 굴욕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답니다. 제가 너무 굴욕을 당해가지고 작가님께도 아, 저 한 번만 더 나오게 해주세요 막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억울하고. 그리하여 런닝맨을 다시 찾은 김우빈 씨. 이번엔 확실히 굴욕을 면했을지 잠시 후 TV 1분 킹에서 확인하시고요. FX의 크리스탈, 제국의 아이들 대세남 박형식, CN블루의 강민혁 씨까지. 근데 난 나 싫지 않다. 죽는다. 야, 너 사랑에 성별이 중요한 그런 편견 있는 애였어? 그기 집에 지금 전화 받고 있네. 개성 있는 캐릭터로 중무장한 아이돌 배우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 완전 행복해. 일단 첫 전극 연기여서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되고 응원 많이 해줬고 오늘도 제작 발표회 잘 하라고 연락 많이 받았어요. 멤버들 모니터해. 이렇게 든든한 멤버들이 있는 반면 동네방네 소문 자자한 질투의 화신도 있죠. 혹시 멤버 광희 씨는 질투 안 하시던가요? 아, 광영은 이제 질투를 하다하다 이제 해탈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막 응원해주고 네, 잘하고 와라 이러고. 네. 많이 발전했네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너무 좋다고 네.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의 미소와 몸에 배인 배려를 네. 아, 본인 입으로 저만 하면 되게 쉽지 않거든요. 잘한다. 네. 지난주 방영분에서는 언니를 찾아 무작정 미국에 간 은상이가 탄이를 만나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이 그려졌는데요.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뭐? 나 너 좋아하냐? 전 좋아해요. 자, 그새 사랑에 빠진 김상군. 현실에서 이민호 씨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어울릴 만한 연하와 멜로를 네 시청률 40% 찍으면 어때, 민호야? 20살 연상녀 김성령 씨의 흑심. 40% 찍으면 너하고 나하고 커플하는 거야.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이민호 씨 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키스씬이랑 다? 그럼요. 네. 대세는 연상, 연하 두 사람의 멜로 연기 꼭 볼 수 있길 바랄게요. 부모님들 얘기도 굉장히 재미난 네,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청자분들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네,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은 상속자들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연애 특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작한 수목 드라마 상속자들 네. 뭐 이민호, 김우빈, 박형식, 최진혁 등 뭐 젊은 대세 스타들이 선잘해 보인 거 보니까 아주 파릇파릇하고 상큼하고 네. 특히 우리 주부님들 꽃미남들 보시면서 흐뭇해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남편분들은 행동거지 조심하고 방송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수 기자 네. 지난주 연예가 소식 좀 부탁합니다. 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심영래 씨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방송 활동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심영래 씨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가수 김은국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은국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자숙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결혼 발표를 했던 박진영 씨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월드스타죠. 배용준 씨와 싸이 씨도 참석하신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해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철통 보안 속의 비밀리에 치러진 그 결혼식 현장 잠시 후에 공개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많은 삼촌 팬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죠. 그 이유는 바로 국민 첫사랑 수지 씨가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열애설의 상대는 누구일지 또 그 열애설은 사실일지 아닐지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닐 거예요. 네, 아, 스타들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랑요? 악플러랑 말이죠. 아, 그동안 이 악의적인 댓글을 묵인해오던 스타들이 이 도를 넘은 네티즌들을 향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말 한마디로 비수를 꽂는 이 악플러들의 심각성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조나스 생방송 연예특급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 TV 1분 킹. 넌 못생겼어. 말도 안 되는 시련이 몰려와도 아빠 건강하세요. 아이고 사랑하는 이에게 꼭 하고픈 말. 엄청 정말. 사랑해. 엄청 맛있어. 엄청 예뻐. 이렇게 바꿨더니 그리고 저기 세탁기 그 뚜껑 열어놔야 된대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정보까지 TV 1부킹이 전해드릴게요. 허당 꽃미남 형제 최진혁 김우빈. 우월한 비주얼의 상속자들 최진혁, 김우빈, 신혜 씨가 런닝맨을 찾아갑니다. 압박의 무대를 견뎌라. 벽에 붙어 있는 압축기를 빨리 떼어내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요. 상대편이 뗄 압축기를 직접 붙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압축기를 붙이려는 최진혁 씨. 아, 진혁 씨 그렇게 안 생겨서 왜 그래요? 아, 뭘 하려고, 둘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밑에 들어가려고. 우빈 씨가 목마를 태우는데요. 힘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김우빈 씨의 굴욕이 새 역사를 쓰는 건가요? 아니, 얘들 왜 이래, 진짜. 어쩌죠? 굴하지 않는 꽃미남 형제. 이번엔 정말 기대해도 되는 거죠? 아이고, 진혁 씨. 정말 아프겠어요. 몸개그 유행 예감. 곳곳에서 패러디가 난무하네요. 다음 게임은 드라마 속 재벌들의 전매 특허. 오늘 아침에도 물따기 때리고 나왔어요. 승리한 팀이 물따기를 때리는 건데요. 다들 무릎 꿇으세요. 장수팀의 네 분이 이루는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유혁 대 하루로의 옷 빨리 갈아입기 대결. 단신 하하 씨가 가볍게 승리합니다. 그간 가둔 소름이 떠오르나 본데요. 광수 씨의 기습 물따기 공격. 뛰어들 틈을 주지 않는 2차 공격까지. 시원시원하네요. 다음 게임은 머리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머리 싸움. 광수 씨와 우빈 씨가 맞붙는데요. 도발하는 우빈 씨. 아파. 아이고 엄살이 심하네요. 이러고 되니까 삼척장 다 했을 것 같아. 뒤늦게 체면 차리는 거예요. 왕수야, 니가 좀 시끄러웠어, 근데. 좀 조용히 해요, 왕수야. 조용히 게임해. 네네, 잘 생각했어요. 좋아, 한번 약물고 재도전하는 두 사람. 아, 아파.